Girls. 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키미입니다. 오늘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에서 구독자님들 가을 코디를 좀 염탐해볼 거예요. 저희 온실 여러분들이 은근 매운맛, 순한맛, 피드백 컨텐츠를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요즘 날씨가 좋아서 다들 신나게 예쁘게 코디하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. 자, 그럼 매운맛부터 한번 보러 가실까요? 심플 캐주얼한 룩을 선보여 주셨는데 매운맛이죠? 바지통 엄청 넓은데 쌈바는 옹졸해! 그리고 또 뭐 하나 더 얘기해보자면 이너가 좀 아쉽다? 빈티지한 데님을 확 살려서 빈티지 캐주얼한 느낌을 내주셔도 좋을 것 같았어요. 이너로 깨끗한 표백제 담갔다 뺀 그런 백색 화이트, 그거 대신 그래픽 티셔츠라든지 좀 더 누리끼리한 티셔츠, 뭐 사진 찍으셨을 때는 간절기였겠지만 이제 좀 날씨가 추워졌을 테니 롱슬리브로 안에 입어도 되겠네요. 가끔 조심해야 돼, 표백제 화이트. 다음은 전체적으로 빈티지 힙 그런 느낌을 내주셨는데요. 이너로 낮에 목걸이 포인트 너무 예뻐.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어중간한 바지 기장감. 니들스 감성 알죠, 알죠? 하지만 그렇다면 이걸 조금 더 내려 입어주셨거나 아니면 셔츠를 풀어 헤쳐서 바지가 조금 더 보이게끔 해주셨으면 다리가 안 짧아 보였을 것 같아요. 니들스 바지 예쁘긴 하지만 기장감 길고 빈티지한 워싱 딱 들어가줬으면 맛있었겠다. 후드의 근본템, 멜란지 그레이 후드티. 핏감 너무 예쁘게 잘 빼셨는데요? 근데 매운맛이니까 칙칙하다? 여기에 처방 포인트는 웃음이다? 우리 옷으로 포인트 주자고요. 팬츠랑 신발 무채색이라서 통일감은 있지만 살짝 심심하다. 그래서 신발에 컬러를 넣어서 좀 포인트를 주거나 좀 더 캐주얼한 무드 확 살려서 볼캡 같은 거 활용해주셔서 코디에 좀 악센트 포인트 하나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. 웨스턴 무드, 섹시한 무드. 너의 파고 단추 한두 개 풀어서 팔 걷어 올린 것까지 센스쟁이. 헤어스타일링도 너무 잘 어울립니다. 근데 여기서 매운맛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섹시한 무드인데 신발이 살짝 좀 동글동글 큐트한 느낌 아닌가. 여기에 뭔가 얄쌍하게 빠진 더비 스타일이나 묵직한 브라운 더비 슈즈 이런 거 매칭해도 너무 예쁘지. 그리고 뭐 단추 두 개 정도 풀러줄 거였으면 살짝 거기에 그 목걸이 같은 거 있었으면 어땠을까. 내가 막 확대해서 보고 그런 건 아니에요. 오 마이 갓, so hot!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맞는 거죠? 매운맛 피드백을 원하셨는데 코트 자체가 맵네. 뭐 요즘 이렇게 팬티 라인 보이는 거 스타일리시하게 소화해 주시는 분들 많죠. 하지만 아무리 제가 외국 생활을 오래 했어도 저는 유교걸. 남사시려. 유니크하고 힙하고 본인 스타일 뽐낼 수 있고 맥시멀하게 힙한 스타일링 너무 예쁘거든요. 그런데 뭔가 굳이 여기다가 매운맛 피드백을 원하셨으니까 뭐 손에 액세서리가 좀 부족하다? 뭔가 전체적으로 나 쎄! 이런데 내 반지라인! 막 이랬는데 손은 소녀 소녀? 볼단 반지 한두 개 정도 가져가 주시는 것도 더 센케 느낌을 내주지 않을까 싶네요. 스토커즈 빈티지한 체크셔츠, 빈티지한 워싱, 프로 헤쳐서 빈티지한 캐주얼룩. 빈티지 원하면 표백제 버려!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디를 조금 더 맛있게,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하려면 안에 이너 힌트를 좀 쨍한 화이트보다는 그레이 톤 이런 거 활용하시면 조금 더 빈티지한 무드가 살더라고요. 그리고 팬츠, 이거 노은 팬츠 루즈한 거 알겠는 조금 너무 올려 입으셨나? 빈티지 캐주얼은 좀 편하게 골반에 걸쳐서 이렇게 내려 입어도 스타일리시하거든요. 키도 크시거든요? 하지 영끌하지 마. 충분히 길어요. 뭐 조금 더 빈티지하고 와이드한 실루엣의 팬츠랑 매칭을 해줘도 좋을 코디네요. 트렌디한 워크 자켓에 커브드 팬츠까지. 오, 핏감 되게 맛있다. 우리 구독자님들 표백제! 요 스타일에도 마찬가지로 이너웨어를 조금 더 그레이빛, 뭐 카키톤, 올리브톤 요런 거 활용해주셔도 너무 예쁘지 않았을까. 뭐 유넥도 좋기는 하지만 헨리넥 같은 거 매칭해주셔서 조금 더 트렌디하게. 그리고 유넥 입으실 거면 뭔가 좀 허전함을 채워주는 뭐 액세서리로 스타일링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. 스토커즈 바지 참 맛있다. 누구 바지더라. 아 근데 이것도 매운맛이죠? 뭔가 다 너무 뚝뚝 끊겨. 그렇게 느껴지는 건 우선 이너는 표백제 화이트고 아우터로 걸친 가디건은 좀 어두운 톤이란 말이죠. 전체적으로 컬러들이 대비감이 강해 보여서인데 그래서 만약 아우터 가디건을 바꾸신다면 조금 더 밝은 컬러웨이로 바꿔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너를 조금 더 톤 다운 시켜가지고 묵직한 톤으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.
스토커. 이제는 순한 맛이에요. 조심할게요. 너무 혼자 열심히 찍어주셨다. 그런데 핸드폰을 이렇게 바닥에 놓고 찍으면 구독 아쉽잖아요. 요즘 휴대폰 전용 삼각대 잘 나오니까 이런 것도 한번 추천드릴게요. 헤어스타일도 트렌디하면서 거기에 가을 느낌 약간 청춘 드라마 같이 이렇게 헤드폰.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제 스타일링을 보니까 우리 20대 초반이잖아. 블레이저에 셔츠까지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아요. 조금 더 그 영함을 살려서 안에 티셔츠 조금 더 캐주얼하게, 아니면 아우터 자체를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로 가도 좋았죠. 워크 자켓 이런 거. 근데 뭔가 저 가로등불 불빛에서 이렇게 딱 맞으면서 사진 찍는 거 낭만 있다, 청춘이다. 저도 곧 이런 샷 하나 남기겠습니다. 어머머머, 전시회 데이트 다녀오셨구나. 얼굴을 가려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, 전체적인 룩을 봤을 때 여기에 뿔테 안경 같은 거 써주셨으면 되게 스타일리시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멋지시긴 한데 바지나 슈즈 요 라인이 되게 섹시한 듯한 그런 느낌을 풍기기에 저는 셔츠를 너이 파는 걸 좀 더 추천드리지 않았을까. 벨트 해줘도 예뻤을 것 같아요. 다음은 완전 깔끔답의 비즈니스 캐주얼 룩. 상의는 너무 레귤러하지 않되 하의는 조금 루즈한 실루엣으로 뭔가 핏감 잘 잡으신 것 같아서 여자친구한테 칭찬 좀 많이 들으셨겠어요. 또 멀리서 봤을 땐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확대를 좀 하거든요. 전체적으로 제품 원단감도 잘 보이고 그리고 스트라이프 셔츠인 것 같아가지고 코디가 잘 보이게 사진도 찍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. 지금 코디 충분히 예쁜데 그래도 굳이 뭔가 추천할 아이템이 있다면 코위찬 가디건 스타일링 혹은 헤어리한 포실포실한 가디건 스타일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. 사심 그득그득. 템즈 타이 럭키진. 이거 완전 럭키비키 스토커즈 세트잖아? 셔츠와 데님만 봤을 땐 좀 담백한데 여기에 트랙 자켓 같은 걸 매칭해줘서 조금 센스있다 싶었습니다. 또 레드 컬러 스니커즈로 스니커즈 포인트 준 것도 좋은데 좀 야스히로는 좀 컸다. 저희 럭키진이 밑단이 엄청 넓게 나온 편은 아니어서 여기에는 조금 더 슬림한 슈즈를 매칭해줘도 예뻤겠다 싶었습니다. 그나저나 이렇게 스토커즈 콜라보를 이렇게 입어주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뜨뜻하네요. 스토커즈. 요즘 날씨 좋아서 데이트 가셨구나. 상체만 딱 봤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깔끔 담백하고 스타일링이 너무 좋았어요. 헤어스타일도 좋고 안경까지. 그런데 바지가 찌청이더라고. 신발도 구동화로 좀 담백하게 가주셨는데 요 찌청 바지만 좀 따로 논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. 그래서 요런 룩을 조금 더 캐주얼하게 풀고 싶다. 찌청까지 너무 힙하게는 가지 마시고 좀 더 담백한 워싱 정도만 들어가준 데님? 요런 거 활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. 순한 맛이니까. 순한 맛과 매운맛의 차이가 무엇인가. 자, 이렇게 해서 저희 구독자님들의 가을 코디 매운맛, 순한맛으로 좀 나눠서 피드백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. 부디 제 매운맛 피드백에 상처받지 마시고요. 어머나 나왔어 이 정도로만 봐주세요.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 패션을 평가합니까? 자, 그러면 저는 겨울에도 여러분들 코디 이렇게 둘러보는 시간 가져보는 영상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 나중에는 제 코디 사진들을 좀 올려놓고 여러분들의 피드백 댓글을 받고 그걸 읽어보는 컨텐츠 찍어보는 건 어때요?